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내빈 및 역대 회장님과 지역 자생단체장님을 모시고 제7회 경로위안잔치를 맡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사산동 청년회 경로위안잔치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빈 및 청년 가족 여러분을 양민기 직전 회장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직전 회장 양민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프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내빈께 감사드리며 한 분 한 분 소개시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개 순서는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부산 광역시 연제구 청년연합회 주종빈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제구 청년연합회 명예회장님이신 연제구 주석수 구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산동 주민센터 송나노 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정병선 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왔다갔다 해주네. 지혜빨진입이 노정현 참석하셨습니다. 왔다갔다 해주네. 네, 새마을구 정경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바르게사회기위원회 윤상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민간사회안전망 정영덕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야, 왔다 갔다. 네, 군의 회장님 방승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공장협의회 박종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동시에 박오치기라니 참석하셨는데 아예 박오치기라니 참석하시고 예산 발주소 황순선 초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앵글스로 대변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다소 그 계열된 그 생각이 어떻든 뭐 뒤에 오신 분들은 다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사를 주관하신 연제구 연산삼동 정우식 회장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르신들 매년 내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우식 회장 정우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르신들 벌써 저희가 이거 지나간지 저 김경숙 저 사모님께서 이거 시작한지 벌써 7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이렇게 동네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한번 뵙고 그 더운 여름날 냉면한 선거를 대접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조석수 우리 의장님께서 직접 또 참석해 주셨고 우리 여러 주변에 계시는 지역 발제 단체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런 또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물리 계신 또 여러분이 다니셔서 또 많이 또 지역 발제에서 사시는 일에 대해서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요. 앞으로 건강하게 사시고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연제구 청년연합회 회장이신 주종필 회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뭐 저희들 청년에서 연산삼동 청년에서 작은 음식이지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오늘 그래도 이 뭐 행사에 우리 그 연제구 청년연합회 명예회장이신 주석수 부회장님 참석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들 우리 저 동해 유산삼동 동해 송나로 동장님 그리고 정병선 중자치위원회 자치위원장님 그리고 각 기관 단체장님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정말 오래오래 건강히 사십시오. 다음은 연제구 청년연합회 명예회장이신 연제구 주석수 부의회 회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년 이렇게 청년에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이렇게 어르신들 한끼라도 이렇게 마음 편하게 드시라고 미안하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매년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부근하고 또 어르신들 매년 볼 때마다 이렇게 그래 보이는 게 너무 좋습니다. 특히 우리 삼동 동양 동장님과 각 자치위원장님 그리고 단체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날씨가 좋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오래오래 사시는데 운동도 좀 많이 하시고 우리 부의회에서도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음은 연산삼동 주민센터 송남호 동장님의 격려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남호 동장 송남호입니다. 오늘 팀장님 참석하셔야 되는데 이 다른 행사 때문에 제가 대신 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외에도 축사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실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격려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삼동 제7회 경로위안단체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네 외국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그 식사하시고 어르신분 중에 증명사진이나 뭐 장수사진 필요하신 분은 동참소에서 촬영이 있으니까 예쁘게 또 꾸미시고 오시면 사진 한 장씩 찍어드리겠습니다. 그 아무도 안 오고
센터. 누구시라고요? 부의 의장입니다. 연재부의 의장입니다. 예. 무슨자? 예, 부의 의장입니다. 아, 예, 예. 맛있죠? 네, 글로 갈게요. 내가. 그 이름 저걸로 와서. 누구시라고요? 예, 국회의원 김혜영입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김혜영입니다.